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K5 조현수. 지금 복면가왕에서 가왕. 그리고 비텐 라디오 목요일 9시. 네, 맞습니다. 네. 러브렌즈 진행하고 있고, 요즘 뮤지컬 또, 네. 볼륨업. 그리고 클린트 이렇게 진행 중에. 네, 맞습니다. 1월까지 한다고요? 네, 1월달까지 열심히 두 공연하고 있어가지고요. 네. 서울숲시어터 언제든 시간 날 때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선봉사에서 왔다고 하면은 할인 일이 적응이 될 텐데. 아, 그럼요, 그럼요. 네네. 작가님이 그 가수 홍경민 씨세요. 네, 그래서 제가 반드시 얘기해 놓겠습니다. 네. 예매하실, 가셔서 예매하실 텐데, 선봉사에서 왔습니다. 이러면은 할인 적용됩니다. 아, 그동안 함께 공경하는 성대 참 많이 했었는데, 호국 정신이 살아있는 이 호국 선봉사, 이렇게 오랜만에 무대에서 쓰니까 어때요, 느낌이? 전 솔직히 눈물 날 것 같아요. 네. 우리 송디를 이렇게 무대에서 보기가 참 어려웠었어요, 그동안. 제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는데, 네. 또 이렇게 오랜만에
제가 저희가 요일이 달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. 진행하는 요일이. 네. 그래서 산사음악회 야외에서도 꼭 만나 뵙고 싶었거든요. 오늘 아주 잘 오셨습니다. 이 멋진 무대. 네, 맞아요. 네. 너무 예쁘고요. 네.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박시안 씨 무대 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. 열렬히 박수를 한번 환호해 주시죠. 작년 싱글에 담겨있던 지나가고 나서야라는 곡입니다. 가수로서 직업의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고요. 한창 가장 힘들 때 이 심정을 쓰고 싶어서 제 처음으로 작사에 녹여보게 된 내용의 노래입니다. 지나가고 나서야 다 알게 된다 라는 얘기인데, 뭐 물론 다 알진 못하지만 그때 슬펐던 그때 그 감정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지금에서 더 지금 더 웃을 수 있게 해주고 더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언젠가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네
저 박시환의 노래를 찾아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물 조금만 마실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요. 제가 전곡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번에도 작사에 시도하게 된 곡인데요. 나의 날이라는 곡이에요. 볼륨업이란 뮤지컬을 하게 되면서 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걸 생각해보게 되고, 그리고 나를 못 챙기고 다른 사람의 신경 쓰다가 더 우울하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도 오히려 제 주위에 있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못 챙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가장 가까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저 자신도 사랑하자라는 노래입니다. 이렇게 숨어산사음악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은 나의 날도 맞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의 날 로도 만들고 싶어서 이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신나는 노래니까요, 박수 쳐주셔야 돼요. 알겠죠? 감사합니다.